유교공유소 힐링대담 해철입니다. 오늘 옥천군 최은기 부근스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은기 부근스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옥천 군민들과 불교공유소 TV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옥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불교경뉴스 TV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옥천부근수 최은기입니다. 다산했던 2021년을 뒤로 하고 2022년, 이민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 한해 지속되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군중에도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 덕분에 우리 옥천군은 어느 해보다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낼수 있었습니다. 오마녀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옥천군 공직자들은 국민들이 눈높이에 맞는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옥천 부근수로서 재직하시면서 옥천군의 매력과 자랑거리 뭐가 있을까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옥천군은 정지용 시인이 향수에서 노래한 것처럼 산 좋고 물 좋은 아름다운 구장입니다. 그리고 대청호를 끼고 있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며 또한 철도, 도로 등 광역철도망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옥천군은 이러한 장점을 잘 살려서 더 좋은 옥천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옥천군은 국토의 87.8%가 환경규제지역으로 제한되면서 예전에는 지역 발전이 걸림돌로만 여겨졌던 것이 이제는 청정 이미지로 부각되며 많은 외지인들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이 비대면 안심관광지인 황소숲길, 또 금강의 비경을 간직한 부소담학과 우리 구읍의 분위기와 먹거리가 어우러져서 이 문화체험 명소로 자리 잡은 전통문화체험관, 가족 단위로 방문하여 힐링할 수 있는 관광지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맛있는 먹거리는 관광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들과 즐거운 추억을 쌓고 싶다면 우리 옥천으로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네, 옥천은 공무원과 지역의 각계각층에서 네. 최은기 부근소에 대한 칭찬이 자자합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칭찬을 받으신지 궁금합니다. 좀 쑥스럽습니다.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직원들과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렇게 소탈하게 이야기하고 또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했던 것이 기인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를 믿고 따라준 우리 직원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옥천군에 근무하는 1년 동안 훌륭한 인품과 추진력을 갖춘 김재종 군수님이 군정 방침을 따라 우리 공직자들과 부서의 벽을 허물고 능동적으로 이렇게 근무해 왔습니다. 한국관광공사를 직접 찾아가 옥천군 관광 마케팅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 가산천 정비공사 등 지역 현안 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건의하며 발품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그간 쌓아온 경험과 폭넓은 중앙 인맥을 바탕으로 국회와 중앙부처 그리고 충청북도에 옥천군이 현안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옥천 지역의 유관기관과 단체들이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며 행정을 추진했던 것이 좋은 영향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옥천군에 근무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는 또, 여럿이 있겠지만, 머릿속에 네. 스치는 것좀몇 가지만 듣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제 머릿속을 이렇게 스쳐가는데요. 우선 우리 주민들의 오랜 관심사였고 그 지역의 현안이었던 광역철도 연장 사업이 지난 10월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시종 지사님께서도 심혈을 기울였던 사업입니다. 광역철도가 개통되면 일일 운행 횟수는 대폭 늘어나고 소요 시간은 단축되어 옥천과 대전 간 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앞으로 역세권 개발과 교통 체계 개편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지만 우리 광역철도 연장은 옥천군 발전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분야별 발전 계획 수립과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경제 활성화는 물론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 우리 옥천박물관 건립 확정은 옥천군 역사에 남을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사전 평가에서 한 차례 고배를 마셨지만
유물 자료 목록화 등 체계적인 보완 끝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특히 심사 과정에서 이 수몰 역사에 대한 기록 보존과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 그 공유의 중요성, 또 인근 전통문화 체험관과 연계성을 어필하는 등 저에게도 유독 기억에 남는 성과입니다. 2026년 광역철도 개통과 박물관이 준공되면 옥천군 관광과 경제활성화에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부모님께서 유독 또 관심을 두고 신경을 썼던 분야 무엇이 있습니까? 네, 우리 그 지방행정의 최우선 과제는 뭐니 뭐니 해도 우리 국민의 안전과 복지, 또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자치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은 변이 바이러스 등 계속되는 코로나19 여파로 우리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 옥천군은 방역과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였고 그 결과 비슷한 이웃 자치단체와 비교해봐도 비교적 우수한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선제적인 방역조치와 발빠른 대응, 우리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더불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인 노력과 행정력이 결합해서 다양한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그 폐교 위기의 학교를 살리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 출향인들이 시작한 우리 청성초 살리기 운동과 살기 좋은 군서면 만들기 사업인 군서 245는 우리 주민 주도형 모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 발전을 염원하는 우리 군민들의 의지와 노력에 감사드리며 군은 주민들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각종 지원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옥천군이 지역 균형 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어떤 성과가 있었고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리 그 인구 집중화 현상을 방지하고 이 국외 읍면의 고른 발전을 위해 읍면 특화 사업, 또 생활 SOC 사업,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이 사업들은 그 계획 단계부터 주민들을 참여시켜 의견을 반영하는 등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읍면 특화 사업은 총 57억 원을 투입하고 읍면별 특색에 맞는 사업 추진으로 우리 주민들이 복지와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성 청산면에는 다양한 공모사업 추진으로 인프라 거점 지역으로 새롭게 변모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인 참여로 시작된 그 청청초 살리기를 계기로 해서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6억 원, 주거와 일자리 등이 연계된 주거 플랫폼 구축 사업 92억 원, 또 국민체육센터와 도서관 등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목욕탕으로 구성된 이 생활 SOC 복화 사업에 80억 원. 이 사업의 확정은 청성과 청산면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본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지역 공동체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남부 3군 거점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그 옥천읍 양수리에 도서관과 체육센터 등을 건립하는 가양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158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옥천읍 서남부권 주민이 여가 활용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네, 많은 성과가 있었군요. 네. 네, 옥천의 관광이 새롭게 도약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어떤 사업들이 예정되어 있는지도 공개해 주시죠. 예. 2021년은 그동안 우리 옥천군의 관광 정책들이 속속 이렇게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된 이렇게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옥천 박물관이 한 차례 고배를 마신 뒤 유물 자료 목록화 등 체계적인 보완 끝에 문체부의 사전 평가를 통과하면서 최종 확정되었고요. 또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개발이 어려웠던 우리 유경수 여사 생각 토지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의 방문 등 끊임없는 노력 끝에 이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군계획시설로 결정으로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사업의 추진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 이로 인해 구읍 일원이 전통문화체험관과 연계하여 전통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근현대사를 느낄 수 있는 매력 있는 관광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불어 장계관광지와 안내면 인포리를 잇는 출렁다리와 전망데크, 숲속 쉼터를 조성하는 벨트대 간 휴양관광벨트 조성 사업이 최종 국토부 계획에 반영됨으로써 본격 추진될 예정입니다. 장계관광지의 추진 예정인 랜드마크 전망타워 등과 어우러져 우리 국민과 관광객에게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그 대청호 안토지구가 국가 생태관광지역으로 선정된 것과 함께 장괴관광지가 향소수길과 연계되어 생태관광 거점으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아주 큰 성과가 올해 한 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청 군민과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듣는 것으로 매듭짓겠습니다. 네, 그 어느덧 그 제가 옥천군 부근수로 부임하고 군민들과 함께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아, 직원들 그리고 우리 군민들과 함께 발로 뛰며 노력했고 또 가불할 만큼 이 사랑을 받고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아, 59개 분야의 수상 실적이 있었고요. 또 65건의 어떤 공무사업이 선정되었고 또 1363억 원 정도의 국토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항상 능동적인 자세로 함께해 준 우리 옥천군 공직자들과 묵묵히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5만여 옥천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옥천군은 그 어느 지자체보다 우수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아주 살기 좋은 고장입니다. 특히 그 수준 높은 우리 국민의 의식과 참여의식은 옥천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군정과 도정의 끊임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22년 국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교공유수 힐링대담, 오늘 옥천군 최은기 부근수님 모시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